오늘은 이걸 인스톨을 해볼게요.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까먹을까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일단 이 파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고요. 설치하는 방법은 내 PC 카피를 해서 컴퓨터 C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. 원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치를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덮어쓰기 복사하고 그다음에 내 PC를 찍어서 그다음에 속성을 들어갑니다. 속성에 고급 시스템 설정 그리고 환경 변수 패스 있어요. 패스. 패스를 두번 클릭해서 이걸 적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C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저는 만들어놨으니까 네, 이렇게 돼서 확인을 누르시고 여기도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쪽 들어가셔서 CMD 하면 이제 관리자가 권한 실행으로 있어요. 이쪽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FF MPEG 한칸 띄고 슬래시 버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되면 인스톨이 된 거예요.